이 오빠가 이렇게 네. 성대모사를 안 하면 되게 힘들어요. 뭔가 컨셉을 잡고 해야 되는데. 맞아요. 저 진짜 안 돼요. 그러니까 어디 가서 대화를 해도 제 컨셉으로 하면 되게 무식해 보이고요. 석연석으로 가면 굉장히 박식하고 그렇죠. 해박해. 김상중 씨, 김상중 씨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러면은 막 이렇게. 세상 지적이고. 네? 한석규 씨, 오늘 뭐 시간 괜찮았어요? 오늘 같은 날은 포장마차지 뭐. 그러니까. 자, 그러면 그 안주재료도 정하시고. 이게 뭐예요? 차돌박이죠. 차돌박이. 네. 지금 재료 자체가 지금 너무 고퀄리티라 지금. 진짜 이 차돌박이도 만 원에 돼요. 그럼. 네. 찜으로 해드릴 수도 있고. 그럼 차돌박이로 차돌박이 한번 예, 일단. 네,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게 얼마 전에 그 아는 한식집 갔다가 나왔던 안주인데 차돌을 찜을 하면 맛있더라고요. 그걸 차돌을 찐다고요? 네, 해드려볼게요. 웬만하면 다 그냥 구워서 먹는 건데. 아, 술을 정하세요. 술이요? 네. 술이요? 뭐 어떻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, 술은? 자, 술은 단계별로 있습니다. 저 야간문주도 있고요. 아, 저 먹고 싶었어요. 위스키도 있고. 야간문. 근데 뭔데? 아니. 야관문은 사실 이제 남성들한테 좋은 거거든요. 정성호 씨 이제 다섯째. 아니야. 욕심 있으면은. 아, 징글징글해. 근데 오빠 술 잘 못하지 않나? 잘 못하지. 근데 아니, 그래도 먹으면 이왕 먹을 거면은 센 걸 좋아해요. 그러면 야관문 한번 가자. 진짜 나는 야간문. 정말 말만 들어가지고. 네, 그래? 네. 알겠습니다. 오, 야관문. 그러게 여성이 야관문을 찾는 경우는 거의 이제 지금 처음인데. 정성호 씨 이제 다섯째 자 야관문을 시켰는데 그러면 나만 보고 가는 거죠 뭐 딱 한 잔 딱 한 잔 아 자 오빠 아니 아직 안 취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 수 있지? 아 맛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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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흘렸어. 술 맛은 어때요? 왔어요. 왔어? 어, 왔어요. 어, 근데 맛있다. 그치? 오빠 이거 왜 안 먹어? 이거? 응. 어, 나는 얼굴이 진짜 빨개지거든. 괜찮아. 괜찮아. 그래, 괜찮아. 그게 더 리얼해. 그래야지 너 인기 올라가. 너 인기 올라가. 어, 뭐? 그리고 성대모사 40개만 해줘. 그럴까? 아, 그러면 나 이거 질문이죠. 인기 올라간다 그러면 다 하거든. 아, 솔직히 아우. 시청률에 조금 욕심을 낸다면은 그냥 안영 씨가 주량만큼 계속 드시다 가셨으면 좋겠다. 제대로 취하. 전 지금 딸 수 있어요. 아이고, 으쌰, 으쌰, 아이고. 여기 이렇게, 이렇게, 으쌰. 좀 올려놓고 얘기하겠습니다, 조금. 뭘, 말도 안 돼. 쳐다도 안 봐. 신호 오빠 쳐다도 안 봐. 아, 저 안 맞아요. 어, 이렇게 안 맞아요.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. 아, 이 오빠 나랑 안 맞아. 안 맞아요.